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을 새벽 이른 아침, early morning, 이른 아침에 그 무덤을 찾았습니다.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. 그럼 무덤에는 예수님을 그 시신을 덮었던 세마포, 그리고 얼굴을 쌌던 수건이 따로 객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. 여인들이 너무 놀랐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첫 번째 부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. 여인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.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. 아멘! 주님은 이거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다는 것. 무덤이 그를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. 죽음이 그를 사잡을 수 없었습니다. 왜냐하면 그분은 생명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사망고수를 깨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. 할렐루야! 박수의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!